예, 안녕하십니까. 오돌농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 해가 졌다고 해야 되는데요. 해가 요즘 뜨질 않습니다. 계속 흐린 날씨에 그냥 해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낮에는 조금 후덥지근 하고요. 예, 해가 떠서 후덥지근 한게 아니라, 아, 이거 뭐, 해가 뜰 때는 좀 해가 떠주고 이래야 되는데, 야, 농사하는 이제 과실농사나 모든 농사에 조금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예, 날씨가 이제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예, 급속도로 하지 않아 가지고 뭐 내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아직 이른데 뭐한 일주일 정도의 기온 이제 예보는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비가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저희 이제 사과밭에는요, 밑에 이제 제초 매트 예, 싹다 덮었습니다. 다 덮어가지고 뭐 풀과의 전쟁에 이제 돌입을 했죠. 예, 돌입을 했고 또 가쪽으로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여기는 나중에 기계로 다 깎으면 되거든요. 요 가쪽으로는 기계 못 들어가니까 요쪽은 전부 다 풀약을 다 치놓은 상태입니다. 치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요쪽은 항상 풀약을 칩니다. 예, 요쪽 가쪽으로는 요쪽으로는 기계가 하고 요 가운데는 없잖아요. 예, 여기는 없고 사이사이 나무 사이사이 요런 거는 손으로 아마 다 뽑아요. 뽑는데 큰 나무가 있는 이제 성목일 경우에는 약을 바스타 정도는 쳐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초 매트는 오늘 다 깔았고요. 다 깔았고 또 저희 이제 홍로 계열이 저희 밭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초홍하고 홍드림하고 그두 가지가 이제 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정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 지나면 또 나오고 하루 지나면 또 나오고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그 정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척지가 안 나오는 거요 근래 요 지금 한 4월 중에 아마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척지가 안 나오는 나무들은 이제 아상 처리를 해가지고 봄이나 같은 거 예, BA 그거 처리를 해가지고 분무기로 해가지고 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발라도 되고요. 예, 뿌려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예, 척지가 예, 나올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약재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근데 저희는 포미나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 여기 앞에 제가 보이는 요 나무들이 지금 아리수인데요. 오늘 안 그래도 저희 밭에 이제 아리수에서 첫 꽃이 발견이 됐습니다. 첫 꽃이 발견이 됐는데, 그과 종류가 아리수입니다. 예. 품종이 아리수입니다. 자, 지금 현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리수. 여기가 바로 여기 산 바로 밑에라서 해가 금방 지워립니다. 저버리고, 해를 잘못 보죠. 못 봐가지고 조금, 요산 밑에라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늦을 수 있는데, 2024년도, 저희 가나안농원 오돌농부 사과 첫 꽃이 아리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보이시죠? 아리수입니다. 예, 아리수 현재 상태. 딴 것들은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 꽃이 보이더라고요. 현재 상태입니다. 나무마다 다르고 예, 꽃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이쪽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죠. 예, 요 꽃이 많이 보이고 여기는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조금 늦습니다. 요 나무들이 시나노 골드입니다. 시나노 골드인데 요 조금 있으면 시나노 골드도 예, 새파랗게 예, 보일 겁니다 아마 나중에. 자, 지금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이실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렇게 멀리서 찍으니까 예, 그렇게 보이네요. 확실히 여기 많이 보이죠. 예, 여기하고. 자, 여기는 예, 아리수입니다. 아리수고 요 나무들은 조금 또 다르죠. 아, 요 나무들이 예, 하츠스 가루, 예. 아오리입니다. 아오리. 자, 일단 뭐 이제 단계별로 다 이제 꽃이 아마 다 올 겁니다. 다 올 거고. 일단 뭐 오늘 일은 예, 요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아마 예, 정리하고 예, 그리고 또 아상 처리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비가 워낙 오고 또 날씨도 워낙 해도 안 찌고 이러니까 예,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예, 그렇게 예, 농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내일을 위해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